안녕하세요. 무늬맘 집밥입니다. 네, 오늘은 황태 채를 샀어요. 이거 이제 다 찢어 놓은 건데요. 이거를 이제 한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300g이에요. 먼저 조금 이렇게 축축하게 해놔야 되잖아요. 근데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냐, 청주를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청주를 조금 300g인데요. 일단은 한 컵을 한번 여기다가 조금씩 뿌려가지고 적셔 놓겠습니다. 물 뿌리개로 하는 게 좋은데요. 물 뿌리개를 또 갑자기 좀그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. 이걸 이렇게 조금씩 흘려가지고 잠깐 적셔 놓도록 할게요. 지금 300g인데 이게 한 컵인데요. 조금 더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적셔 주세요. 물보다는 청주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? 네, 한 10분 됐어요. 이게 너무 기니까 조금 잘라두겠습니다. 너무 긴 거는 또 먹기도 힘드니까요. 먹기 좋게 이렇게 좀 가위로 잘라둘게요. 네, 양념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끓여서 무치려고 합니다. 진간장을 여기다 일단 한 4스푼만 한번 넣어볼게요. 싱거운 거는 나중에 이걸 조절할 수 있지만은 너무 짜우면은 나중에 조절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한 4스푼만 넣고요. 그리고 고추장이, 여기 지금, 이게 지금 한 5스푼 되거든요. 테이블 스푼으로 깎아서 5개인데요. 이거를 제가 한번 그냥 4개만 한번 넣어볼게요. 4스푼만. 조금 남기고, 4스푼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예요. 고춧가루가 이게 지금 한번 한3 테이블스푼이에요. 3 넣고요. 그다음 여기 매실입니다. 매실을 한3 테이블, 매실 한3 테이블 넣겠습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인데요. 올리고당이 이게 한 5 테이블이에요. 이 테이블스푼으로 이 5개입니다. 5개 넣고, 그다음 마늘인데요. 마늘은 이걸로 테이블로 2스푼입니다. 2테이블. 생강이에요. 생강은 제가 테이블 스푼으로 1스푼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참기름하고 참기름은 나중에 넣고요. 통깨도 나중에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식용유인데요. 식용유를 한 3테이블 정도 넣을게요. 이런 푸고 같은 거는 식용유가 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. 3테이블 넣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끓여주겠습니다. 끓이고 나서 이제 북어를 무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조금 더 넣고 이걸 한번 끓여줄게요. 근데 이게 지금 팔팔 끓기 시작하죠? 이때 파를 한 대만 제가 넣겠습니다. 파는 제가 많이 안 넣었어요. 한대 넣고요. 그래서 이거를 팔팔 끓인 다음에 파까지 끓인 다음에 식혀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양념을 살짝 한번 간을 볼게요. 제가 간장을 4개만 넣었는데,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, 네. 끓이잖아요. 끓여졌잖아요. 이러면 불을 끄고, 지금 바글바글 끓거든요. 불을 끓고 나서 식혀서 명태포를 무치겠습니다. 식힐게요. 네, 어느 정도 식었어요. 그래서 한번 양념을 한번 무쳐보겠습니다.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. 조금씩, 네,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무쳐보도록 할게요. 네, 다 식었기 때문에 장갑을 빼고 손으로 묻혀볼게요. 그냥 묻히니까 잘안 돼서 손으로 묻히겠습니다. 네,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요. 이거를 처음에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려놓잖아요. 그럴 때, 청주, 쌀로 만든 곡주가 있어요. 청주를 한컵 반, 한 300cc 정도 뿌려놓으시고요.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청주가 없을 때는 그냥 생수를 300cc를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돼요. 소주나 그런 거는 사용하시지 마시고요. 소주를 사용하면은 이게 맛이 좀
술 냄새가 나거든요. 소주는 말고 청주나 아니면 생수를 사용하시고요. 양념은 제가 고추장을 5테이블을 다 사용했고요.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도 제가 5스푼을 넣었는데요. 제가 한 스푼 더 넣었어요. 올리고당을 한 스푼 더 넣었고요. 그리고 이제 진간장을 제가 4개만 사용했는데요. 제가 조금 거기에서 제가 한 스푼 더 넣었는데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4스푼을 하든 5스푼 하든 좀 기본적으로는 4스푼을 사용했습니다. 저는 한 스푼 더 섞었고요. 그래서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. 처음 할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. 소주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청주나 쌀로만든 청주나 아니면 생수에 한 10분 정도 300cc를 적셔가지고 10분 정도 두시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.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황태포 무침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간은 이제 각자가 그냥 조금씩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시면 돼요. 저는 제 입맛에 맞게끔 양념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해봤습니다. 예,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